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 분석관 조경수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에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의 더위가 지속되면서 폭염 피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도 커지는 일부 내륙 지역으로는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폭염특보 현황과 더위 전망입니다. 폭염특보 현황을 보시게 되면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이 폭염 경보가 어제보다도 광범위하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우리나라가 들면서 우리나라의 대기 하층으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습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도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 많은 정도로 일사가 강했기 때문에 보시는 이 오늘 낮 최고 기온 분포를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이 짙은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34도 안팎으로 나타나고 특히 이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경남권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35도 이상의 매우 높은 낮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이러한 무더위는 지속이 되겠는데요. 내일 낮 예상 기온 분포를 보시게 되면 짙은 노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이 34도 안팎으로 나타나고 특히 이 경상권과 전국의 내륙을 중심으로는 30 5도 이상으로 높은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 체감 온도는 더욱 높게 나타나면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35도 이상의 체감 기온을 보이면서 매우 덥겠고요. 밤으로도 이 도심 지역과 해안 그리고 제주도로는 밤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높게 유지가 되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분들의 건강관리와 함께 현재 낮으로도 햇볕이 강하게 내릴쬐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이 자외선 지수도 서울은 높은 단계를 보이겠지만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매우 높은 단계를 유지하는 만큼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선별 진료소와 같은 바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수분 섭취와 휴식도 충분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해상의 양식, 농산물과 같은 산업 전반의 피해 대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과 내일의 소나기 전망입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도 내륙 곳곳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소나기의 코가 국지적으로 발달해 있고 특히 강하게 발달한 곳으로는 낙뢰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작은 규모로 곳곳에 국지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강우 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경 서울 동남, 동남권에서도 소나기의 코가 발달하여 보시는 것처럼 우산을 쓰고 소나기를 피하는 모습을 볼수 있지만,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는 강수 없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의 소나기 예상 강수량과 지역을 보시게 되면, 먼저, 오늘 밤까지 이 중부 내륙과 전라권, 그리고 경북권의 내륙, 그리고 경남권의 서부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오늘은 대기 상하층의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중부 내륙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의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로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강하게 발달하는 곳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휴가철 야영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는 만큼 강한 소나기로 피해 없도록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레이더 영상과 최신의 기상 정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불안정의 강도는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마찬가지로 내일도 여전히 낮 기온이 높게 오르기 때문에 이 경기도의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과 산지 그리고 제주도 산지로는 내일 5에서 40mm의 소나기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현재 서해 5도 부근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불어드는 이 따뜻한 바람과 이 북쪽에 위치한 차가운 공기가 수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 에코가 발달해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이 서해 5도 부근으로는 5에서 40mm의 강수량이 기록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내일도 무더운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폭염에 대한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 주셔야겠고요. 국지적으로 내리는 소나기 소식도 있는 만큼 가벼운 우산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15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쪽 해상으로 태풍이 발달해 있는데요. 이 태풍의 전망 오늘 오전 11시에 진행한 기상청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